안녕하세요. 타임포럼의 틱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혼자 찍는다고 되게 외로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그동안 좀 탄 것 같죠? 조명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오션월드 다녀왔습니다. 아 그때 네. 이제 개고생하고 이제 몸이 가버렸군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회복이 안 돼요. 그런 나이시군요. 이제 오늘 리뷰할 브랜드는 해밀턴인데 미국 영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1932년부터 지금까지 500편이 넘는 영화와 이제 함께 해왔습니다. 영화와 친한 시계 브랜드 하면은 대표적으로 해밀턴이 될 수 있겠네요. 단순히 이 영화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에 어울리는 시계를 소품으로 공급하기도 하고 그 영화에서 모티프를 얻은 시계를 스페셜 에디션으로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아니지만 뭐 작년에 듄 같은 경우에 듄이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가물가물하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계 역시 그럼 영화와 관련이 있겠네요. 타키필드 머피. 해밀턴이 영화 관련해서 내놓은 시계 중에서는 이 시계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인터스텔라가 2014년에 개봉했는데 그때 해밀턴의 시계가 그 영화 스토리 전개상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모스부? 많은 분들이 봤겠지만 그렇죠. 지금 뭐 스포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안 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행 모델로 출시해달라고 해밀턴에 꽤 오랫동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5년 후인 2019년도에 드디어 이름을 달고 나왔죠. 쿠퍼의 딸인 이 머피, 이 언니가 영화에서 그 해밀턴의 시계로 이제 결정적인 실마리를 푸는데 그거에서 이제 모티프를 얻어서 시계 이름도 머피라고 지었습니다. 2019년에 나왔을 때 요 카키 필드 머피는 42mm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빅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사이즈로 네. 나왔네요. 2022년에는 이제 다운 사이징 트렌드 그거에 맞춰서 좀 일찌감치 요 카키 필드 머피를 38mm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카키 필드 자체가 약간 예전의 디자인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8mm가 더 자연스러운 사이즈 같아요. 38mm가 나오면서 진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해밀턴의 뭐 한 근 몇 년을 거의 멱살 잡고 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밀턴의 매출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왔을 때는 가죽 스트랩만 나왔는데 38mm 케이스에 꼭 맞는 이제 메탈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모델을 이제 올해 9월에 마침내 선보이게 된 거죠. 완성체가 된 느낌이에요. 브레이슬릿뿐만 아니라 화이트 다이얼 모델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다이얼은 굉장히 전형적인 군용 다이얼이에요. 그 해밀턴이 과거 미군의 시계를 공급을 했었는데 그때 1940년대에 만든 군용 시계가 딱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밀리터리 다이얼은 검정색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해밀턴의 1940년대 시계들을 보니까 밝은색 다이얼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힘판의 등장이 뭐 전혀 이질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인덱스와 핸즈의 그런 야광이 산화된 라듐의 느낌이 좀 납니다. 빈티지 워치의 그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역할을 제일 크게 하는 거죠. 뭐 하지만 라듐은 아니고 슈퍼루미노바죠? 네. 네. 큼지막한 인덱스가 밀리터리 워치의 기본인 시인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를 가리키는 핸즈를 보면 또 모양이 완전 또 옛날 스타일이죠. 대성당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거를 닮았다고 해서 커시드럴 핸즈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3Hz의 시계이기 때문에 1초를 이제 3번 쪼개놓은 3등분이 되어 있는 인덱스까지 이 시계의 꽤 많은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다이얼입니다. 진동수에 맞춰서 이제 그 세컨드 스케일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그 진동수에 안 맞게 쪼개놓은 애들도 좀 있어요. 요 해밀턴은 그러지 않고 그거에 이제 딱 맞춰서 그런 이제 깨알같은 디테일까지 잘 살렸습니다. 화이트 다이얼은 약간 블랙 다이얼과 텍스처가 좀 다르네요. 기본 블랙 다이얼은 그 표면이 약간 매끈매끈한데 요 화이트는 표면에 이제 질감을 살리는 그레인 가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그쉘의 느낌의 다이얼이 있고 그 위에 인덱스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핀판이 좀 더 제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남자는 뭐다? 블랙인데 이게 뿜어져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양면 무반사 코팅이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시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블랙 다이얼 같은 경우는 보면 얼굴이 좀 심하게 비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네요. 흠칫흠칫 놀랄 거울입니다. 거울 이게 내가 시계를 보려고 시계를 봤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아, 그... 왜 거울 보면은 기분이 나빠지나요? 아, 저는 기분은 좋습니다. 틱톡님은 안 좋으실 거예요. 뭐, 화이트 다이얼은 저렇게 그 반사가 좀 덜한 편입니다. 배경의 색깔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글라스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화이트 다이얼로 또 가면 됩니다. 시계 케이스는 기존의 38mm 머피와는 완전히 동일하죠? 스틸 소재의 사이즈가 지름이 38, 두께가 11.1mm. 두께가 일반적인 자동시계와 뭐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베젤이 유광 마감이고 나머지 케이스는 전부 다 브러쉬드 네. 마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부분이 베젤이라 네. 좀 고급스러움을 좀 묻혀놨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카키필드 메카니컬은 완전히 전체가 다 무광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카키필드 메카니컬 가지고 계셨습니까? 저도 그거 샀다가 지금 팔았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왜 팔았냐? 머피를 사기 위해서. 테크 보소. 그리고 케이스백은 시스루예요, 그렇죠? 네. 필드워치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케이스가 38mm이다 보니까 그 무브먼트가 이제 케이스백 딜을 좀 적절히 채우지 않나. 42mm에 비해서 네. 그게 무브먼트의 사이즈가 좀 더 꽉 차 보이는 네.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타임포럼에서 이제 쓰신 글을 이제 제가 봤을 때 네. 생각보다 이 유광 부분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이거 카키필드인데 굉장히 화려하잖아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실물을 손에 딱 얹어놓고 보니까 그 유광 엣지 부분이 눈에 엄청 거슬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유광이 있었네? 네. 의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퀵체인지 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퀵 보내보겠습니다. 네. 퀵체인지 그거 시험한다고 진짜 킥이 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버클 부분은 해밀턴이라는 로고가 적혀져 있는 푸시 형태의 버클을 디버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스와치 그룹한테 고맙다라고 해야 될까요? 브레이슬릿이 진짜 여유 있어요. 발목도 안 아낌없이 무브먼트는 자동 칼리버 H10. 요새 그 해밀턴의 이제 기본 3NG 모델은 대부분 요걸 사용합니다. 요거는 잘 알려진 대로 스와치 그룹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파워매틱 시리즈. 그거를 베이스로 만든 건데 요 해밀턴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로터의 해밀턴 로고를 그 오픈워크 가공으로 표시를 했고 밸런스 콕 쪽에 보면 또 해밀턴 로고가 볼 수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 파워매틱 시리즈 보면 스와치 그룹과 오데마 피게가 공동으로 개발한 니바크로 밸런스 스프링을 이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 이 니바크로는 안티마그네틱에도 좀 유리하고 네. 온도 변화라든지 약간의 충격에도 좀 더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파워매틱 시리즈는 잘 알려진 대로 이제 파워 리저브가 80시간. 진동수는 3Hz인 21,600 진동. 네. 일단 0단에서는 위로 올리면 와인딩이 됩니다. 와인딩 소리가 굉장히 크죠, 요거. 프라운이 커서 와인딩이 굉장히 편해요. 1단으로 뽑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초침이 멈춥니다. 군용시계답게 기능이 있네요. 어떤 시계들을 보면은 시간 조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핸즈들이 확확 움직이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요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이제 크라운을 닫았을 때 다시 초침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네. 절대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네.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작나? 그런데 요즘에 또 작은 시계가 유행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반짝거리면서 일상생활에 착용할 수 있는 예쁜 툴워치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정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맞죠 그렇잖아요. 화이트가 좀 지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제 손목에서는 그러지 않네요. 이것으로 오늘 해밀턴 카키필드 머피 38mm를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 브레이슬릿 버전과 화이트 다이얼 두 개를 살펴봤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올 게 나왔다. 그 카키필드 머피가 안 그래도 잘 나가는데 이걸로 더 잘 나갈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브레이슬릿 버전이 거의 완성체의 느낌을 좀 강하게 얻었고 화이트 다이얼의 소식까지 선택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요거 브레이슬릿 가격이 145만원 네 그리고 가죽 스트랩은 기존과 동일하게 133만원
지금 당장 브레이슬릿을 구매할 수 있는 거는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렵죠. 네. 근데 나중에는 뭐 따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가격이 아마 한 17만 원 정도? 17만 5천 원. 17만 5천 원. 네. 굉장히 혜자스럽네요. 네. 그래서 블랙이냐 화이트냐, 짬뽕이냐 짜장이냐, 엄마냐 아빠냐 가서 네. 착용해보시고 엄마 아빠 둘 중 한 명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으로 해밀턴 카키필드 머피 38mm의 리뷰를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시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